얼마 전 장윤정 씨는 의리의리한 한남동 자택을 공개했는데요. 도장TV를 통해서 앞으로도 소소한 일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윤정 씨는 랜선 집들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우리 집 공간을 조금씩 구석구석 소개해드리려고 한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소품들로 꾸며진 벽 한 곳을 소개했는데요. 백화점 로비 내지 갤러리 같은 느낌을 내고 싶었다며 내 나름대로 취향대로 꾸며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들 장난감인 마린형과 오디오, 벽난로 모형의 가구, 그림, 소품 등을 소개하며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벽 하나를 내 취향대로 꾸미는 것을 완전 강추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선으로 붙여놓은 앙증맞은 그림과 신비스러운 느낌의 조명 등이 장윤정 씨의 주량을 더 늘려준다고 합니다. 신비로운 조명, 불빛에 취해 소주도 와인도 더 많이 마시게 된다고 하는데요. 장윤정 씨는 건강검진하는 전날 빼고는 술을 마시는 애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술로 기분을 달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도경환 씨와는 서로 일이 바쁜 관계로 얼굴 볼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는 퇴근 후 남편과 나누는 술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술 친구는 남편 도경환 씨라고 합니다. 장윤정 씨는 외배능 와인주락 첫 방송에서 언제부터 술 맛을 알게 되었냐는 PD의 질문에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공연을 하면서부터 술을 마셨다. 20대 중반부터 단독 공연을 했는데 다음날 또 바로 행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우울하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맥주 한 잔 마시고 자자 했는데 15년째 그렇게 공연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장윤정 씨가 살고 있는 한남동 아파트는 연예계와 재계에 있는 다수의 유명인들이 거주하는 중이죠. 배우 배용준을 비롯해 주지훈, 전지현, 가수 지드래곤 등이 소유하며 임대를 주고 있거나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나인원 한남은 초호화 최고급 저층형 럭셔리 펜트형 아파트로 75평부터 101평의 대형 펜트하우스로만 구성된 예술적 디자인과 유명 조경사 사사키 오우지의 조경이 남다른 기존 프리미엄급 아파트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초호화 아파트인데요. 거기에 단지 내상가, 봄의 사구사 안에는 SNS 인기 맛집들이 각 층별마다 즐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100평형 매매가가 약 100억 원을 호가하고 75평 임대료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400만 원! 정말 엄청납니다. 총 341세대로 마련됐고 과거 용산기지 미군들이 거주하던 한남 외국인 아파트 부지에 건설되어 이미 국내 부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죠. 어쨌든 이 중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곳은 90평형 펜트하우스. 그런데 같은 90평인데도 그냥 펜트하우스가 있고 슈퍼 펜트하우스가 있다네요. 지드래곤은 인스타그램에 이사간 새 집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공개된 이미지만 봐도 그 럭셔리함의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하네요. 그런데 바로 이 아파트를 장윤정, 도경환 부부는 공동분양을 받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당시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나인원 한남을 분양받은 가격은 50억 원대라고 하네요. 한남동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언론 매체에 장윤정이 살고 있는 호실은 꽤 큰 평형대인데 최근 거래된 동일 평수에 실거래가가 80억 원에 거래됐다며 시세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만약 나온다면 현재 시세로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9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은 분양받은 나인원 한남을 도경환과 공동명의로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에서 장윤정의 통 큰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장윤정은 남편 도경환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최근 여러 가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윤정의 수입만으로도 넘칠 지경이라 돈 때문에 도경환이 KBS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치열한 프리랜서로 도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도경환은 돈을 떠나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정말 치열한 경쟁의 시장에 발을 내디딘 건데요. 돈 잘 버는 능력이 너무나 큰 아내가 있기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자신의 존재감을 올리고 싶어하는 묘한 인간의 심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겁니다. 아내가 너무나 뛰어난 인물이지만 내가 아내에 기대어 사는 인물이 아닌 나라는 존재 자체도 아내 못지않게 썩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세우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망일 것입니다. 그 속마음을 눈치 빠른 장윤정은 간파했기에
자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남편을 위해 KBS에서 안정적인 아나운서를 하는 게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더 나았지만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했기 때문에 프리의 삶에 동의하였던 거겠죠. 그리고 이번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것도 실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양 당시 50억대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재력은 당연히 장윤정의 재력입니다. 도경환의 아나운서 월급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장윤정은 그런 아파트를 도경환과 공동명의로 한 거죠. 이건 절세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예전 어머니와 남동생과 겪었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생각하면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두 번 다시 섣불리 남과 돈 문제로 엮이고 싶지 않았을 텐데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과감하게 공동명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윤정은 돈보다 더 깊고 큰 사랑을 도경환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장윤정이 돈만 아는 인간이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가 느껴지고 특히 자기 때문에 오히려 기가 죽을 수 있는 남편 도경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녀가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할지도 모르는 치열한 연애계에서도 장윤정은 도경환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도경환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각종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씨는 현재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인데요. 현재 공개된 공연 일정 정보만 봐도 7월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공연 예정이라고 하죠. 장윤정 씨는 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롤모델로 언급되기도 하고 또한 사랑꾼 도경환의 아내이기도 하죠. 장윤정 씨는 집에 있을 때는 술 한잔 할 때 외에는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걸로 유명한데요. 하영이는 조금 자라면서 노래 실력도 장윤정 씨를 닮았지만 아기였을 때와는 달리 얼굴선이 달라지니 활짝 웃을 때는 장윤정 씨를 보는 듯합니다. 트로트 여왕 장윤정 씨는 현재 콘서트 중이라 도경환 씨 혼자 독박 육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빠 도경환 씨는 매번 칼퇴근을 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타공인 성공한 방송인으로서 끊임없이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살뜰하게 두 아이들을 양육하는 장윤정 씨의 모습은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이 시대의 워킹맘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